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 요리의 직연 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우, 벌써 이제 김장철이 됐어요, 스님.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더웠다가 추워지면 겨울 동안 더위를 다 잊어버리고 또 추웠다가 더워지면 추위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11월 달은 네. 이제 어차피 그 흔히 말 옛날 말 월동 준비를 월동 한번 해볼까 준비. 싶어요. 근데 오늘 우리 특별한 손님이 오시죠? 네, 이런 표현 어떨까 싶어요. 승가계 이효리? 이효리! 우와! 급공감! 급공감! 그죠? 네, 아니, 그렇죠. 좀 더, 좀 네. 더 어린 저기 연예인 누구를 대야 되는데 몰라. 몰라. 우리 몰라. 우리의 한계는 이효리. 그래서 승가계 이효리를 초대했어요. 와, 카메라 하나와 가지고 다니시면서 전국에 있는 사찰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스님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와 함께 김장을 담가주러 오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스님? 네. 무효TV의 무효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반겨주시다니. 오. 방금 이효리라고요? 네. 그렇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광이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있다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직연 스님하고 지일 스님이 이렇게 사찰 음식의 홍보와 또 사찰 음식 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제가 오늘 진짜 열심히 또 배워보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너무 좀 든든해요. 아, 왜? 맨날. 저하고 또 똑같이 못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맨날 직연 스님한테 구박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아, 그 구박을 담당하시는군요. 네네, 오늘 좀 저를 도와주시면 네. 제가 좀 길을 좀 살지 않을까. 네, 제가 더 못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음식을 네. 좀 못하는데 그래도 오늘 직연 스님만 믿고 그래서 네. 제가 네. 컨셉을 보다시피 네. 이렇게 두 네. 사람을 경쟁을 한번 시켜보려고 누가 더 잘하나. 아니, 부처님이 경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진짜. 선의의 경쟁은 발전을 주니까. 발전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원래 김장하면 네. 이렇게 사전 준비가 많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재료 소개 먼저. 네, 보시다시피 늙은 호박을 이렇게 네. 끓여가지고 갈아놨어요. 네. 늙은 호박을 껍질을 벗겨서 물을 많이 안 넣고 푹 끓이면 이게 이제 많이 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제 도깨비 방망이로 갈기만 하면 돼요. 아, 참 쉽습니다. 네, 풀 종류가 하나 더 들어가요. 찹쌀 풀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섞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 메뉴에 배추. 배추 절여서 네. 씻어서 놓은 거예요. 네. 배추. 그렇게 하면 얼굴이 가려져요. 직연스님 가립시다. 그럼 중요한 건 배추가 큰 게 아니고 제 얼굴이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 네. 무. 네. 네. 또. 그 다음에 갓이에요. 갓. 그 다음에 네. 여기 생강을 아주 네. 편하게 갈아놨어요. 아. 그다음에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 네, 근데 이게 이제 최소 3년 이상 된 소금이라 무조건 짜지 않고 달아요. 고춧가루예요. 네, 고춧가루. 네. 일단 찹쌀을 호박에다 섞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에다가 우리 저기 무엇은 덜 배웠어. 이렇게.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아세요? 이것만 해, 제 1점. 시청자 여러분, 제가 1점이죠. 그래도 혼난 그게 있어서. 그런 다음에 네. 고춧가루를 취향에 따라 넣는데 절에서는 네. 고춧가루를 많이 사실은 쓰진 않아요. 스님 이거 따뜻한데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식은 거예요. 아, 그래서 따뜻할 때 하는 게 좋아요? 식었을 때? 당연히 식어야죠. 네. 아, 식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식힐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 식었기 때문에 소금은 안 넣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왜 안 식었을 때 소금은 안 넣어요? 써져요. 아,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죠. 질문하길 기다렸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김장을 오늘 할 거면 이건 어쩌는게 해놔야 돼요. 전날. 아, 전날. 왜냐하면 오. 그래야 고춧가루가 부른 상태를 알아서 빨갛게 돼서 이렇게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버무려 넣는 거예요. 아. 자, 그다음 배추 손질을 하는데 그 양념이 잘 배야 되기 때문에 다 반이잖아요. 또 반을 썰어서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게 하고 요거는 깨끗하긴 한데 만약에 더러운 게 있거나 이게 안 됐을 때는 요거를 꼬다리를 따내서 이렇게 두면 돼요. 그래서 둘이서 세 포기씩 싸우지 않게 네. 세 포기씩 손질해서 한쪽으로 놓으시면 돼요. 갓이에요. 네.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쫑쫑 썰어서 이만큼씩이요? 뭐라고요? 갓. 갓이요. 아, 갓이라고는 안 됐는데? 그래서 갓! 이랬는데. 나 관세 못 살. 저기 이거를 갓을 3cm씩 잘라요? 좀 2, 3. 네, 요만큼씩. 네. 이거 맞죠, 스님? 네. 잘하죠? 네. 고춧가루인데다 섞으세요. 네. 좀 식었어요. 퐁당. 네. 퐁당. 자, 네. 무는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자 이렇게 반해서 크기를 반씩 나눠줄게요. 이거를 채를 썰어서 속을 넣을 거니까 좀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채는 채. 얼만큼으로 할까요? 도톰하게? 얼마? 네. 너무 이렇게 굵지 않아야 돼. 배추 사이사이 넣을 거니까. 아, 나 무효수님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음식은 잘 못해도 이 뭐지? 음식 찔찔. 이런 거는 해봤어요. 시다발이. 뭐지 시다발이? 내가 네 시다발이가 관세 못해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군요. 네, 저희 이러고 놀아요. 네, 네, 재밌다. 그동안 김치를 담을 때 쓰는 무는 이렇게 밑둥을 하얀 걸 쓰고 직접 먹을 거는 파란 부분을 써서 더 맛있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걸 여기 넣어요? 네. 김치 먹때 보면 네. 이렇게 배추 있고 고기 사이사이 무 있잖아요. 네. 그 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석박지처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네. 이거 이제 빨리 안 썰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칼질 잘하는 무엇을만 쓸고 이건 지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섞는 게 아니고 여기다 놔두는 거예요. 여기다 놔두세요. 생강을 조금씩 넣을게요. 이렇게. 생강은 넣어도 되는 건가요? 네. 저 음식에? 네. 자, 소금으로 이제 간을 맞추는데 지금 조금 간간하다 해야 돼요. 아, 간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간 볼 때 어떻게 봐요? 김장 때는 포기를 딱 저는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간을 보는 거예요. 아, 그거 먹어보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 왜 하면 선생님 빨리 드셔보세요. 간 보세요, 선생님. 어때요? 싱거워요? 선생님, 음? 아직 소금이 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간을 말을 해야 돼요? 더 섞으세요. 잘 이제. 잘 이렇게? 이렇게 섞는 거 맞아요? 응?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실 작은 양을 하기 때문에 네. 했는데 여기 원래 여기다가 하면 이 네. 무를 네. 여기다 넣고 이게 이제 생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절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걔도. 그래야지 이거 간이 되고 그래야 또 물이 나오잖아요. 아. 절여놓고 하나씩 넣어요? 골고루 여기다 넣고 속을 채우는 거예요. 속 채워. 그럼 김치 끝났어. 그래요? 우와. 끝에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를 남겨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려놓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김치가 맛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관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있어요. 엎어지면 양념이 나와서 배추의 아. 맛이 안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네. 보게. 그래서 여기다 예쁘게 앞을 보게. 해서 얘를 어디에 놔야 돼요? 여기 위에? 네, 네, 이제 그릇이에요. 여기 위에? 담으면 돼요. 아, 김장은 먹는 게 제일이야. 먹는 담다. 아, 먹는 담다. 역시 어때요? 뭐 요즘에 한번 먹어요. 이런 맛이구나. 호박김치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냥 배추김치랑 달라요. 매콤하네요. 그래, 그러면 고춧가루 조절을 해서 좀. 이게 아, 우리 아니야, 근데 매콤해서 좋아. 좋은데 뒷맛은 호박 그게 달콤한 맛이 또 나요. 매콤달콤. 하나 더 드세요. 하나 더 드세요. 넣어드릴까요, 여기다? 네, 드세요. 스님 부족하잖아요, 여기다. 한 포기 더 가져가세요, 먼 길 오셨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출연도 해주시고 뭐 드릴 거는 없고 자비로 오셨는데 우리 뭐 드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지경 선생님 뭐 주든가요? 안 사랑을 듬뿍 줘요. 자비를 줬죠. 자비를 주십니다. 자비를 받으러 왔어요,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호박 배추김치를 담아봤어요. 맛있겠다. 어쩌다 눈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때요? 블라인드 테스트? 그렇지. 어때요 스님? 짜요. 정말 어쩜 좋아. 지금 짜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 지금 짜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맞아요. 아직 안 익었으니까. 어때요? 좀 덜 짠 거 같은데? 소금을 그래요? 소금에 덜 넣었나 봐요. 걱정 마요, 스님. 소금은 지견 스님이 넣었어요. 우리가 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네. 놔뒀다가 먹으면 근데 맛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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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초대돼서 이제 김치 담아본 소감? 아, 저게 호박김치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가져가서 잘 익혀서 또 먹어보고 또 다음에 또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김치를 해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물김치. 물김치. 갓으로 어떤... 담는? 갓 물김치. 갓 담는 물김치. 물김치. 네. 기대됩니다. 정말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시원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아까 처음 시작에 무효스님 방송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방송 잠깐 또 본인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우리 회원 많아요. 우리 많아요. 네, 아름다운 사찰 여행 하고 있고요. 네. 또 문화 탐방, 또 스님들 소개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불교의 어떤 문화를 통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여 스님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와 잘한다. 네. 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와 여러분.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나 TV, 저희 사찰 음식 보고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무여스님 방에 잠시 가셔서 여행도 함께 가시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또 네. 가가지고 안 오면 곤란해져요. 꼭 다시 보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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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